그게 일어난 거냐? 들어오면서 지랄이야. 이 집을 갖고 그냥 딱딱으로 한 대 때려버릴라 그냥. 그래, 민우야. 아니, 아버님 주무시잖아요. 야, 저건 거의 선강탕 뿌린 거거든요, 눈에다가. 눈 안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살짝. 아버님도 지금 5시에 강제 기상해야 돼. 어? 민우가 흰밥을 안 먹고 현미밥만 먹어요. 어. 잡곡밥만 먹고 흰밥은 안 먹어. 살찐다. 그래서 두 개를 해. 따로따로 하시면 좀 귀찮잖아요. 귀찮아지. 내가 귀찮아도 그래도 또 해줘야지. 그게 어머니죠. 그래도 내일 모레면 팔순이신데. 근데 어머니 마음은 저걸 누가 말래. 맞아. 아유, 그래도 팔순인데 그게 안 통한다니까. 맞아, 어머님들한테 안 통하지. 거실에서 주무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됐어. 저게 무슨 아침상이야, 잔치상이지. 민우야? 민우야? 난 샜는데 밥 한 숟가락 먹어야지. 안 먹어, 안 먹어. 찌겁다, 찌겁다. 이불을 그냥 먹으라고 먼저. 아빠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말하면 안 들어. 일어나봐. 아니, 덥다니까. 엄마, 오늘 어디 나가야 돼. 나가. 말이 많이. 빨리 일어나, 찬소리 말고. 일어나서 바꿀게. 그게 일어난 거냐? 들어오면서 지랄이야. 이 집을 갖고 그냥 딱딱으로 한 대 때려버릴라 그냥. 그래, 민우야. 핸드폰 내려놓고 좀. 말은 안 들어. 민우 안 나올랜가 봐. 그냥 우리끼리 먹어, 그냥. 야, 두 분이서 드시는데 결국 이렇게 차리신 거예요? 아들님이 먹을까 봐 이렇게 차려놓으셨다 그냥 두 분이 드시는 거죠, 뭐. 아, 그냥 잠깐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한술 뜨면 되는데. 별 어려운 거 아닌데. 밥 누가 차려놨다 그러면 바로 안 나오죠? 그쵸. 근데 반대로 엄마들은 밥을 차리지도 않았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그게 내 마음이라니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제. 근데 아버님은 이사다니 나한테 또 조용히 계시잖아요. 조용히 계시고. 나한테 너무 좋거든, 반찬이 지금.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우 진수성찬이 그냥 아침이 막 차려지니까. 진단하시겠다. 나이 먹으면 나이 값으로 옛날 노인네들은 자기 성격을 못 꺾어요. 근데 짜다 한번 얘기했는데 한 2천 대를 두드려 맞네. 한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 와, 근데 아버님한테 옛날 노인네들. 나이 값으로 옛날 노인네들은. 그러네, 저 연상 아닌가요? 연상이시고. 자꾸 나를 나쁜 놈 만들려면 하니까. 기껏 해주면은 맛있게 다 먹고 잘 먹었어, 막 잘 먹었다고 지금도 그 말 한마디가 없었어. 서운하시다. 야, 앞으로 내가 좀 개정해볼게.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니, 몇 년을 사셨는데 앞으로 개선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50년을 넘게 사셨는데 개선을 할 게 아직도 있으시구나. 멍청해도 멍청해도 저렇게도 멍청하다. 성이 그만하는 느낌. 아침 밥상에서 너무 맛있지. 알았어. 알았지? 약속했어요. 그래도 깔끔하게 전쟁 종료다. 저도 용기가 필요했었고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정말 그 배신 그 이상의 것을 당했으니 이게 좀 아주 아주 딸내미와 친한 친구야. 우리 집에도 자주 왔었고 걔가 자주 오고 밥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자주 왔어. 근데 그렇게 접근을 했다니까 가가. 걔 만난 바람에 한 그의 일을 한 몇십억 벌 걸 못 번 거야.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작은 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20년 됐잖아요. 제 동생이 뭐에 제일 약한 줄 알아요? 제 동생 가족한테 되게 약하고 신하에 제일 약하잖아요. 너가 이렇게 연락을 안 되고 너가 이런 식으로 안 갚으면 뭐 신하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지가 뭔데? 너 이렇게 뭐 이런 거는 뭐 순식간이다. 너 지도세도 모르게 너희 가족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이거를 계속 2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해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일이 사실 그런 뭐 금전적인 걸 떠나서 저는 이제 제일 힘들었던 정신적인 거예요. 제가 정신적인 지배까지 당할 줄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민우가 사람의 심리를 지배하고 세뇌하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기억이라든가 판단력 이런 것들이 이제 흐려져요. 계속 세뇌를 당하면요. 사람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진짜 기라면 기어야 되고 뛰라면 뛰어야 되고 울으라면 울어 막 이런 진짜로 그 금액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솔직히 웃을걸요. 2천억 가까이를 갚아야 된다고 제 동생인데 돈이 없다 그러면 사채 알려줄 테니까 사채 써라 공인인증서랑 뭐 자기 인감이랑 모든 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정말 그냥 괴물 같았어요. 가스라이팅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이야. 진짜. 그래서 저렇게 배신한 사기치는 놈들이 난 제일 나쁜 놈 같아. 제일 나쁜 거 같아. 근데 모르는 놈은 사기도 안 쳐요. 맞아. 어려운 사람한테 사기가 잘 들어가거든. 진짜 이렇게 자기를 믿게끔 다 이렇게 해놓고 제일 악독한 게 사기꾼이거든. 맞아.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세뇌인데 조심한다고 안 당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모르지. 말도 모르기 힘들었지. 속상했지, 그때만 해도. 좀 바보스러웠던, 제가 아까 바보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제가 그렇게 정신적 지배되면서 제가 자살을 시도를 해서 그리고 뭐 어찌됐건 뭐 부모님 보시니까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자기는 솔직히 죽으려고 나왔었다고 그래서 유서도 쓰고 혹시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누나한테 줘라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이제 한강을 이제 갔는데 근데 우선순위 영순이가 가족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제 인생의 1순위가 가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을 다시 더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하게 지켜야겠다. 그래도 가족들이 옆에 있으니까 말하기 힘드셨을 텐데 네. 용기 있게 다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용기 있으신 것 같아요. 저거 진짜 용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살림남을 통해서 좀 훌훌 털고 맞아요. 진짜 더 밝은 미래만 민우한테 좋은 모습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겠어요. 네. 이 살림남 시작하면서 좋은 일은 많이 생길 거야 이제. 네. 이 살림남 여기서 저 좋은 이제 그 좋은 배필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 생길 것 같아. 어디 가서 사주나 좀 볼까? 그것도 괜찮은 거 뭐? 1년 사주, 1년 거 빼볼까 가서. 이태원 씨랑 같이. 오. 무슨 띠야? 개띠 겁니다, 개띠. 아. 띠를 볼 때 그런 거 보는 거야. 동물끼리 싸웠을 때. 그래서 내가 관상 얘기하잖아. 올해 결혼 운이 있대요. 태곤 씨랑 같이 보면 되겠네. 근데 태곤 선배님도 장가 가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네. 살림남이 장가 가셔야 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것도 맞으려면 맞아. 그 사람들도. 등 좀 펴요, 등. 아버지, 걔. 지금. 너 장가나 가, 이놈아. 너 장가나 가, 이놈아. 뭐라고, 갑자기? 갑자기. 장가나 가. 아빠가 태워주나 손주 있었는데 내가 손주나. 하나 나가지고 아빠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좀 팔라 손지 아주 듣기 싫은 줄 것 같아서 50대서 하면 안 돼? 에이 말 같은 소리 지나가지 마 그래 중요해. 나 빠르겠다 네가 먼저 가라 내 양보하마 야 저 원래 명절 때 듣는 소리잖아요 친오빠가 있는데 오빠도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금전적으로 근데 그것도 제 동생이 다 갚았고 제 조카들 대학교까지 다 졸업던 마치 제가 또 유독 첫 조카 우리 혜경이를 너무나 예뻐하는데 진짜 없다시피 키웠는데 제가 아기 때부터 깐난 아기 때부터
결혼도 하고. 결혼을 했어, 조카가? 애도 또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손주가 둘이에요. 애를 낳았어, 조카가? 와. 그럼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란 소리 들어야 되는 거네.